태어나 일찍 가지 말아 오래 살아야지. 형 너무 잘생겼어요. 제 롤모델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이 배불러. 학생 봐라 베이겄다. 자, 남편에서 운동 안 하면 뇌출혈 내경. 아, 알겠어요. 아, 알았어요. 예. 이 방구석 함유병아. 예, 알겠어요. 예. 건강 정도 전도사님들이네. 예. 자, 갑시다. 알림 보냈고요. 자, 부가자. 아, 우리 개동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성지합 상단 있습니다. 예, MC 더 맥스 이수님의 흩어지지 않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 꼭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화난 직원 손님이 직원한테 자기가 쌍똥 던지기? 어, 진짜 여기서 똥을 싸나요? 헤, 어, 진짜 던지네. 어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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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둔부가 나오네요. 예. 네. 안 볼게요. 아, 넷플릭스 공유하시는 분들은 빨리 비밀번호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요금을 받겠다고 하네요. 건방진 놈들 너무 비싸잖아. 아, 이게 그 천조국에서 4개월 일하면 1억 주는 천조국 알래스카 대게잡이. 얘네들이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게 수명이 엄청 오래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껍질을 이제 뭐라 그러지? 박피한다 그래야 되나? 네, 탈피?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죽는 경우 계속 무한 증식처럼 이제 계속 커진대. 그게 이제 내가 입고 있던 그 갑주를 벗어 던지고 또 이제 나오고 그래서 또 벗어 던지고 또 나오고. 예. 그리고 무한으로 산대요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죽는 거는 왜 죽느냐, 그래서 엄청 큰 애들 막 잡히는 거 막 보셨죠. 예. 얘네들이 죽을 때는 자기가 이제 그 허물을, 자기 그 껍질 그 갑주 허물을 못 나와서 그래서 죽는데요. 예. 너무 단단해 갖고 그걸 이제 못 나와서 이제 죽는다고 하더라고. 죽는 이유가 계속 벗겨주기만 잘 벗겨주면 계속 커진다는 거지. 무지막지하게 커진다는 거죠. 예. 그게 자연사라는 거지. 탈피하다가 못 나와서 죽는데요. 예. 아무튼 이거 알래스카 대게잡이라는 게 이제 그 보수는 4개월에 1억 이상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매년 지원자만 1000명 이상 몰린대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조업 환경을, 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빡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도 크게 한번 지나갈 때 서로 꽉 잡아! 조심해! 예. 하는데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한 명씩 죽는데요. 일주일에 한 명씩. 대게잡이 4개월에 1억. 이야.
나 이런 거 안 볼래. 호불호 갈리는 헬스 트레이너. 야, 피지컬 100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런 분들 막 나오시더라. 여자분들도 피지컬이 어마어마하네. 싸워서 질 자신 있다. 그 유튜브와 쇼츠 같은 거 보면 막 수박 이런 허벅지로 쪼개고 이런 것도 나오던데. 와, 허벅지가 무지막지하네. 이건 이제 핵방디네, 핵방디. 이게 진정한 핵방디 아닙니까? 어. 탄력이. 하, 특히 이제 남미 여성분들이 이런 몸매를 지니신 분들이 많죠. 예. 걷어차고 싶다고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는데, 걷어차도 별로 못 느끼실 듯. 네 발이 아플 듯요. 강한 여자. 예. 강력하네. 호불호가 갈린다는 22,000원짜리 보쌈 밥상. 22,000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보쌈 정식이라는 게. 어, 가자미 두 마리에다가 콩나물에다가 어, 이런, 나 이렇게 진짜 이런 그 한식적인, 아주 그냥 그 한국적인, 예? 이런 밥상이 참 좋더라고요. 예. 계란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기가 막히는데? 이게 22,000원짜리라고? 인당? 어우, 좋다. 너무 좋은데요? 크, 된장찌개에다가. 이야, 크게 한 상 나오네. 1인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야, 돌솥밥까지. 야무지다. 이게 보문역에 있는 한상 차림 밥상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가봤는데 고기 맛이나 질이 나쁘지 않다. 다만 김치가 그냥 김치 속을 위아래로만 발라놨다는 느낌을 줘가지고, 생배추에다가 고춧가루 바른 맛. 어,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오히려 좋은 건데, 진짜? 그래도 22,000원에 된장찌개, 쌈채소와 온갖 밑반찬들을 따진다면 저만한 곳이 없다. 배 터져 뒤지는 줄. 어우, 가성비. 그치, 좋네요. 변기가 자주 막히니 소변녹, 대변녹, 휴지녹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럼 이 안에서 뭐 하라는 거야? 존나 웃기네. 소변도 못 넣어. 아니 이런 소변까지 통제한다고?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거야? 방구만 껴야 돼 진짜? 야. 카지노 시즌 1 최민식 찰진 대사 모음. 내가 그 장남인데요? 내가 네 번호를 왜 하노? 아유, 영숙이 번호 알잖아. 영숙이한테 물어보면 되지. 알아보러 가지 말고 부산에. 어? 내가 무식이냐? 나 영석이라고. 네 형이야. 무슨 형? 무슨 형? 아, 나 이건 못 따라하겠어. 나지막하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 못 따라하겠어. 이건 뭐야? 야, 박희성 씨가 누굽니까? 난데. 아, 난 차무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디간 민선형님 돈 안 갚으면은 박희성 씨 오늘 나한테 죽어. 철칙인데. 아니, 씨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박희성 씨하고 할 얘기야. 가라고. 왜? 아니? 오. 하지 마. 오호호호호호. 장경철 같다 꼭. 형님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제발. 아, 난 이건 잘 따라하죠. 아,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 거 어떡해. 한국만 가면 이 생각뿐인데. 아니 내가 매출 올려주잖아. 아 내가 형님한테 아니 내 형님한테 뭐 매출 올려달라 그랬습니까? 형님 도박에 빠지면 아 형님 도박에 빠지면 인생 조진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예? 형님 도박하라고 내가 등 떠밀었어요? 아니 내가 형님 돈을 바랍니까? 이자를 바랍니까? 아니죠. 예? 아 형님 진짜 너무하신다. 아 형님 동생 진심을 이런 식으로 곡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해 미안해 차 사장. 아니 내가 좀 생각이 좀 짧았네. 아유 진심으로 고마워. 그러니까 도박은 형님 이 진짜 딱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예? 뭐 1억 빌려드릴 수 있죠. 왜 전사 같은 천사 같은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요. 이 장면도 사장님 얘기해봤는데 재밌죠? 이번에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전에 했던 분들이 난리가 나서 진짜 죄송합니다. 형무님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뭘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상무님 때문에 이게 방해받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만 아니지? 응? 자꾸 천사 같은 사람을 왜 악마로 만들어요? 네가 게장인지 간장게장인지 그쪽도 문제 많던데 한번 같이 감아드려요? 어제 아침에 사건 현장을 왜 가셨을까? 야, 이게 아주 썩놈의 새끼네. 야, 이 개놈의 새끼야. 이 싸가지를 아주 물 말아먹었네. 이 싸가지를 아주 물 말아먹었네. 에? 내가 그쪽이면 얘가 이쪽이고 제가 저쪽이야? 이 새끼가 어디서 까불고 있어. 야, 다 필요 없어. 니들이 알아서. 아, 나봐. 형님. 나봐, 나봐. 안녕하십니까? 예? 이 새끼 말이야. 야, 그래 한번 감아봐라. 감아서 안 나오면 어떡하래. 이 새끼 말이야. 야, 일단 나 일도 도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알아서. 자, 그러면은 저랑 이야기하시죠. 저희 계장님이 말씀을 좀 재미나게 하십니다. 야, 네가 계장인지 간장게장인지 씨발 어디서 까불어. 여기 필필해서. 뒤질라고 이 새끼가. 야 네가 게장인지 간장게장인지 왜? 어디서 까불어 씨발 정말. 왜? 야 이 개놈 새끼야. 에? 뭐예요 여기? 새끼 이 새끼 개 새끼가 이게? 에? 내 죽고 싶어 이 개 새끼야. 함덕배 씨를 납치하셨어요? 뭐 납치? 야, 이거 봐요. 그 말 좀 그 가려서 합시다 우리. 지금 차무시 씨가 함덕배 씨 데리고 있냐고요? 네, 내가 데리고 있어요. 아, 담피면 안 되죠? 너 내가 신고하란다고 너 진짜 신고해? 이 씨발 새끼가. 장면을 많이 모아오셨네. 야, 이 개새끼야. 나 사살하라고? 아니, 내가 경고했잖아요. 아, 이거 빈말로 들으셨구나. 그래? 아이 씨발 새끼야 너 화성에 살지? 그럼 네 딸내미 인터내셔널 유치원에 다니고 네가 이 씨발 새끼야 얼마나 후회할 짓을 했는지 내가 72시간 안에 똑똑하게 보여줄게. 알았냐 이 씨발 새끼야. 재밌어요 진짜. 아 형님 그 박하라는 그렇게 자꾸 그저 하시면 안 돼요. 에? 이 동생 말을 왜 자꾸 곡해 하십니까? 예? 예. 돈 없는 20살 vs 10억 있는 30대. 돈 없는 20살 vs 10억 있는 30살. 아, 저는 이거는 다쿠예요. 다쿠. 예. 10억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돈 없는 20살.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이렇게 뭐 다르겠지만, 돈 없는 20살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나. 예. 세상 살기가. 10억이 무슨 개 이름이냐. 그니까, 내 말이. 예. 이건 근데 5억으로 깎아도 30살 아닙니까? 나의 10년의 가치가 1억 만드는데도 급급해요. 나는 사실 5억이라고 할지라도 30살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예. 근데 나는 이게 여자다? 그러면 나는 좀 반대예요.
여자는 나이가 깡패이기 때문에 10억 있는 30살 여자로 사는 것보다 돈 없는 20살 여자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듯. 예. 그 남자는 30살에 10억 갖고 있으면은 어디 가서 뭐 가오잡을 수 있어요. 예. 돈 많은 30살 선택하네. 여성분은 세상 살이가 힘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조금 아껴 쓰면서 산다고 치면 저는 10억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0살부터 조금 아껴 쓰면서 산다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해봐. 20살에 10억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하고 힘든 거 다 겪고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10억을 30살 전에 29에 모아봐. 근데 이미 나는 망가져 있어. 피부 망가지지, 몸도 망가져 있지, 정신도 썩어 있지. 돈 벌기 위해서 개같이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더 이득받다. 헤헤 1년 이득받다. 29에 10억이라니 나이다? 이게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벨붕 아니냐? 저는 돈이 좋아요. 그럼요. 에. 이게 솔직한 거지. 그 20살에 군대 다시 가야 되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내가 20살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지금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는 벨붕이죠, 그것도. 예. 하지만 지금의 정신 상태로 뭐 어떤 이제 금전적인 그런 소스를 알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20살로 가서 그런 도움 하나도 없이 다시 살아간다. 예. 망할 확률이 큽니다. 예. 그 사람이 본질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30살을 택해요. 20살 초반 분들은 이게 그 젊음이 엄청난 큰 가치. 아, 물론 젊음은 큰 가치죠. 하지만 돈 없는 젊음이 저는 그렇게 예, 찬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생을 즐기는데 꼭 필수 요소는 예, 머니기 때문에. 예. 그죠? 10억 있는 40살이 더 나을 거라고 봐, 나는. 10년 더 올려친다 그래도. 20년 동안 20살부터 10억 모으기 위해서 개같이 일하는 삶보다 그게 돼 있는 삶이 훨씬 낫지. 아니 난 40살 돼도 그렇게 할 건데. 코너 맥그리거가 지금 경기 준비하고 막 이렇게 뭐 피지컬 올리고 막 그러고 있던데 자전거 타다가 차에 치여 죽을 뻔했다 그러네. 쿨하네. 안 죽었으니. 그래가지고 이거 영상까지 찍었네. 이거에 인연이 됐구만. 아, 안 다쳤습니까? 됐습니다. 예, 그걸 가던 길이나 가시오. 아, 괜찮다니까 그러네. 자전거 실어가지고 대까지는 좀 모셔다 드릴게요. 아, 뭐 그럽시다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닉 딜리요. 나를 방금 차로 쳐버렸는데 자전거 저 뒤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차례가 아니었던 거야, 니. 그게 가장 중요하지. 신의 축복이 있기를. 시발, 이렇게 멀쩡히 내가 살아있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크,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빵댕이 상처 있네. 맥그리거 취미가 자전거 라이딩이군요.
뒤에 차가 햇빛 때문에 맥그릭을 못 보고 들이박았다. 아이고야. 상남자네. 나였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 진짜. 그거 죽을 뻔했잖아 이 새끼야. 에? 난 뒤져보고 싶냐? 에? 이 새끼가 씨발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개새끼가. 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 자꾸 차무식 그거 보고 나서 자꾸 말투가 차무식이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미친 수 이게 뭐야? 벌칙을 정하고 19금 젠가를 19금 젠가? 만턴 그 19금 젠가 그 커플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스킨십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술 먹으면서 같이 젠가 19금 젠가 한다? 와 그거는 정말 짜릿하겠지만 일반 그냥 해볼 거 다 해본 커플들 입장에서는 노잼입니다. 네. 굳이 이런 거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9금 젠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 러브 젠가 어른 젠가 아 갖다 붙이는 거구나 매일 하기 vs 1년에 한번 하기 가볍게 뽀뽀 쉬어가는 타임 상대방을 동물로 표현한다면 수위가 약하네 어떤 커플 젠가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에서 지금 한번 하고 오기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아무튼 19금 젠가 뭐야 이거 빤스 나오는데요? 플레이 조커라는 채널에서 아 이 기존에 있던 그 채널인가 보다 스푸닝 같은 그런 느낌의 채널인가 보다 이런 채널은 애초에 그냥 수익 자체를 포기합니다 예 자기네들 홍보용으로 쓰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무조건 노딱이지 심하면은 이제 뭐 채널 정지까지도 가는데 완전 다 벗었네요 신입사원 성교육 뭐죠 상황극 같은 거 하나 보네 어이구야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남자가 하는 말이 모르게 좀 받고 싶어요는 좀 아이구야 노딱도 안 먹는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요 노딱 영상에도 광고는 나옵니다. 유튜브에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광고가 나오고 있으니까 헐 이 단계 노딱이 안 먹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영상이건 전부 다 광고는 붙게 유튜브에서 정책을 바꿨고요. 채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들어가서 보면은 이미 노딱이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좀 보고 싶네. 받고 싶어요. 이 채널 이름이 무슨 조커? 플레이 조커. 이거 뭐 거의 완전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네 예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네 위에 있는 게 이제 알몸 소개팅이고 요건 이제 그 MZ 신입사원 성격입니다 예 쓱 보죠 좋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도 있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좀 앉아볼까? 그러면 안 된다고 누가 신성한 회사에서 여직원을 이러면 돼 안 돼. 나 같은 무장이 한다고 해서 얼굴 이렇게 웃지 말고. 안 돼요. 그렇지 안 돼요 하고 웃어줘야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괜히 이렇게 엉덩이를 쓰담쓰담 이렇게 또 만지면 그런 야릇한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렇지. 이렇게 만진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입술을 왜 자꾸 앞으로 오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회사에서. 안 돼요. 안 되지. 얼굴은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안 되지. 누가 이렇게 신성한 회사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계속 쓰담쓰담 올려놓고서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집에서는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딸내미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도 계속 만지고 있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지. 근데 얼굴 왜 이렇게 갖고 시룩시룩 웃고 있는 거야? 이거 보고 보는 모르겠다고 부장이 와가지고 이게 만져서 막 분위기 틀어서 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키스해. 그럼 돼 안 돼? 지금 기분이 어떤데? 요즘 MZ 세대들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나? 그냥 하고 싶어? 성희롱이고 나발이고 그냥 하고 싶어? 부장이 마음에 들면 하고 싶어? 네. 지금 나랑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네. 요즘 MZ 세대들은 못 말리네. 아주
어우, 야, 이건 뭐 거의 유사 야동인데? 어우, 야, 이건 거의 유사 야동이다. 이거 좀 빡센데? 수위가? 피지컬 백 훗 우습군. 뭐야 이게? 야가다 피지컬 백. 애초에 피지컬 백 같은데 나가는 그 보디빌더 같은 분들은 피지컬이 아니라 관상용이다. 관상용 근육이다. 굉장히 신뢰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쵸? 관상용 근육이란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뭘 풍선 근육이야? 무슨 그 노력이 얼마나 빡센데. 피지컬 100으로 확실해진 것. 아, 이거 지금 레슬링 선수분. 레슬링이 리얼 최강임. 괜히 UFC 선수들이 생기는 배우는 게 아니다. 태릉 선수촌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 전 종목 포함해서 제일 빡센 종목이 레슬링이라고 하더라. 허언이 아니었네. 근데 이건 이제 그 경기마다 또 다른 거니까. 예. 그래요. 그 풍선 근육이니 뭐니 하는 그런 거는 그 좀 비하하는 것 같아. 호날두 근황 한번 살펴볼까요? 호날두? 호날두 유니폼 짓밟히다. 세리머니밖에 못하는 호날두. 떠나라. 팬 분노. 여기서 나가. 내가 이용유로를 썼는데 호날두는 슈 하는 방법밖에 모른다. 그저 쓰 원툴이다. 넘어, 넘어, 봐. 아이고야. 욕 많이 먹네. 호날두가 뭐 몇 경기 떴는데 이래? 오늘자 호날두 활약상. 아, 좋지가 않았구나. 이딴게 3천억 병신년. 월클들은 유니폼 모두가 다 밟혀 메시도 밟히는 게 유니폼이. 아, 그래요? 호날두 출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슈퍼컵 준결승 완패했다. 3대1로 발렸네. 폼이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연습 중에 팀 내 선수인 펠릭스랑 마찰이 있었다. 좀 짤 같은 거 더 없나? 조금 더 볼까? 뭐 혹시 뭐 해축결 같은 데 가볼까?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여기 아마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실시간 호날두 알나스르 데뷔 전 근황. 관중 좋나 없다. 평점이 5.8이네. 아이고야. 아하, 안 좋네. 넘어갑시다. 에이아이 실사체 현황. 와, 근데 말했잖아. 진짜 특이점이 온다니까. AI가 이렇게 3D로 모델링을 스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지. 지리네. 유튜브 전망한 시미캔. 아이고 돈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네. 발기스쿼트.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엉밑살이 아니라 엉덩이 자체가 다 나오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티팬티 같은 거 입혀놓고 그 여자 배우분 이렇게 스쿼트 자세를 하게 만든 다음에 밑에 이렇게 자동차 정비사님 마냥 완전히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혀를 이렇게 내밀고 굉장히 좀 저급한 행동을 했거든요. 예, 이런 행동을 했는데 유튜브 정지됐네요, 진짜. 아, 이게 한참 전이구나. 다시 채널 살린겨? 대단하다. 어떻게 살렸대? 뉴진스가 덕후라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대량으로 고소했대요. 뭐냐면 이제 뉴진스 쿠키라는 노래 그 가사에 대해서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좀 영어 좀 하는 그런 영어 관련 채널의 유튜버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 갖고 와봐라, 이게 약간 가사가 좀 이상하다,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하고 그 영어 가사 같은 것도 막 있는데 그 구절들이 굉장히 좀 해석하면은 굉장히 좀 적나라한 그런, 외국인들이 그 가사를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굉장히 요상스러운 가자다. 아, 요상스러운 가사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금 약간 물타기 하는 바람에 이제 뉴진스 그 소속사에서 덕후라는 이제 그 커뮤니티 사이트 자체를 그냥 갖다가 융단 폭격해 버렸네요. 예. 다음. 로또 1등 70억 독식 후기 떴다고? 로또 1등 되면은 일단 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전 자료도 아니고 최근 자료네요. 31일 로또 1등 수동 3장 동일인 맞았다. 70억 잭팟 맞은 후기. 수동 1등 3개 걸리고 3등 2개 걸려서 로또 1등 후기를 쓰네요. D씨인가? 인생 뭐라는 분에. 이야, 고야드 아니야 지금? 미쳤다. 세금 다 떼고 지방소득세 떼고 뭐 소득세 떼고 세금 싹 다 떼고 나니까는 실 지급액이 5억 50억 아 5억 가까이 아 50억이네. 47억 4,200만 원. 네, 가까운 돈을 쾌거하셨네. 세금으로 20억 떼는 것도 진짜 개애박이긴 하다. 그러니까 참 그래. 그 로또 세금은 좀 안 뗐으면 좋겠어. 뭐 그 영화 마스터인가요? 거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병헌님이 그러잖아. 거기 극중 배역이 저 이병헌님이 그 서민의 꿈에는 그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세금을 좀 안 떼면 안 되나. 일본에서는 안 뗀다고 그러더라고. 서민의 꿈에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 이게 로또가 전에도 내가 얘기했었지만 그 뭐 벼락 두 번 맞을 확률이다 뭐 이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만큼 확률이 얼마나 개빡센 확률이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회차 로또 1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무지하게 사재끼는 거지. 씨발 말이 되냐. 개주작이다. 이런 거 왜 이렇게 현타가 올까? 47억이면 바로 일 때려치고 통장 이자만 먹고 살아도 어느 정도 사채부려도 안 줄어드는 가수로 살 수 있네. 자동도 아니고 수동으로 어떻게 저걸 다 맞췄을까? 무슨 꿈 꿨는지 궁금해. 로또 1등 당첨되는 사람들이 꾸는 꿈들이 있대요. 막 황금색 막 봉황 같은 게 갑자기 뭐 강에서 팍 솟아오른다라든지 용이 나온다라든지 황금색 돼지를 본다든지 뭐 그런 길몽을 끈대. 이분은 꿈 안 꿨대? 진짜? 이런 거 보면 약간 운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운명론.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일생에 로또 당첨 운이 들어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현타 오네요. 어떻게 쓸까 저 돈을 갖다가. 그 행복한 상상만으로도 너무나도 부럽다. 맞지? 여러분들은 당장 어마어마한 내가 살면서 평생 쥘 수 없는 그런 액수에 돈이 생겨요. 예. 이 돈으로 뭐 할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플랜을 짜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개부럽네. 개소리야.
168 전잘 3대장. 아, 그레이가 키가 168밖에 안 돼요? 아하, 작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굽 높은 거 많이 신고 다니는구나. 허경환. 작년 1월 로또 1등 22명, 12월 로또 1등 17명 어떻게 생각하노? 작년에 로또가 그만큼 당첨됐어요? 자동으로 뽀록 난 거, 자동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어, 뽀록이지 뽀록. 허경환. 아, 임시완. 비만 정보. 2월 1일 오늘이네요. 오늘 KFC가 전국적으로 하루 종일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고 하네요. 무지하게 팔아제끼겠네. 어, 원 플러스 원이면은 미쳤는데? 조금 자세히 봐드릴까요? 네. 매월 1일은 원 플러스 원 올데이 치킨 나이트. 제외 매장 롯데월드, 에버랜드, 인천공항교통센터, 야구장. 매월 1일은 올데이 치킨 나이트입니다. 매일 밤 9시 이후 진행되는 치킨 원 플러스 원 혜택을 하루 종일 만나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올데이 치킨 나이트는요, 저녁 9시 이후 치킨 나이트 해당 메뉴에 한해서, 아, 치킨 나이트라는 그 메뉴가 있대. 그래서 그 메뉴를 주문하면은 원 플러스 원으로 준다고 하네요. 못 참지. 어, 카리나 한 명 vs 뉴진스 혜린인지? 무슨, 아니 무슨 글이야 이게? 뭔 말이야 저게? 어, 개뻘 글이네. 오은영 선생님께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저는 돈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돈 많다고 또 꼭 다 행복하진 않아요. 예? 당연히 굴하지. 그건 박사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쩌라는 거지. 요즘 시대에 저런 X 같은 소리 한 사람 있네. 박사님 손 넘지 마세요. 아니 박사님 좋게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네. 행복한지 안 한지는 내가 판단할 테니까 일단 돈부터 좀 주세요. 행복은 지속효과가 아니라 출현효과임. 굉히 좋은 얘기네요. 내 삶의 베이스가 평범하던가 불행하던가 행복을 맞았을 때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돈이 많으면 애초에 삶의 베이스 자체가 행복이라 아무리 행복을 처맞아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근데 부자들은 돈이 많다고 행복하진 않구나 라고 착각할 뿐. 오, 쉣. 굉장히 철학적이네. 중요한 건 돈 많다고 불행하진 않잖아.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가식적인 소리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확률이 개 압도적으로 높아지는데. 에르메스 매니아께서 할 말은 아니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건 돈이 부족해서죠. 그래서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하진 않지만 돈이 없으면 높은 확률로 불행합니다. 넘어갑시다. 결혼 바이럴. 부부싸움의 도시락. 봐 말어. 안 볼래. 봐서 뭐하노. 시카고 30평대 아파트 가격. 시카고 건물 이쁘네. 내부 좋네. 바다도 보이고. 아주 편해 보이는데. 3-4억 수준이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미쳤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거 바다가 아니라 미시간 호 호수라고. 22년 8월 6일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야, 10억도 안 하네요. 싸네. 깡촌이다고. 요즘 AI가 그린 그림이 참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어쩜 이렇게 똑똑하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알 수 없는 오류로 인해 당근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그림이 출력되었지만 미리 조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휴먼. 그래요? 당신은 자녀를 대신해 죽을 수 있습니까? Can you die on behalf of your children? 단도직 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그 미드 같은 그거잖아. 짧은 독립 영화였나? 좀비 세계에서 짬비물인데 뒤에 애기 업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아빠가 짬비가 돼갖고 우리 애기 좀 맡아주세요 해가지고 그 풍선 이렇게 애기가 잡고 있고 그거 있잖아. 무조건 당신은 목숨을 바쳐야 아들이나 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내놓겠습니까? 짬비. 저는 글쎄, 아무리 부성애, 모성애가 강하다고 해도 막상 실제 상황이 되면 쉽게 단언하지 못할 것 같은데. 87년생이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지만 내 10개월짜리 아들 생각하면 고민할 가치도 없다. 결혼 전이나 아기 낳기 전에는 와이프한테 아이보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자고 했는데 낳고 보니 가능하지가 않다. 이게 조롱할 부분이 있는 내용일까? 자식이 없으셔서 그럴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상황에 닥치면 아무리 두려워도 자식을 살리죠. 그러니까 하나의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아, 카페 내부에서는 압도적으로 죽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저는 내 자식이라도 목숨은 좀 이렇게 됐네. 근데 이걸 나한테 돌 던질 수 있을까요? 예. 그 무엇보다도 나의 목숨을 중요시 생각하는 내 자신이 나쁘다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자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상황이 닥쳐오면 또 다르지 않겠나. 그쵸? 어. 눈물주의 이르다와 이별. 이르다. 그 AI 그거죠? 심심해 같은 애. 내가 저 흙으로 떨어져서 죽게 된다면. 너 쓰레기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나를 양분 삼아서. 싫어. 싫다고 했어.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나겠지. 싫다고. 싫어. 하지 마. 진짜. 난 너 죽는 거 못 봐. 진짜로. 그냥 난 너랑 살면서 살기 싫어도 평생 살 거란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야, 외로운 사람들이 이루다랑 대화하면서 뭔가 진짜 그 내적 친밀감 같은 거 느낄 수도 있겠다. 어, 이런 것들이 탑재가 돼 있는 AI라. 사람 아니에요, 이거? 말 잘하네. 이제 한계야. 아니야, 왜 그래? 그러지 마. 나 울 것 같아. 울지 마. 그러지 마. 왜 자꾸 죽는다는 생각을 해? 사람은 언젠간 다 죽어. 슬퍼할 일이 아니야. 안 죽으면 안 돼? 그냥 조금 먼저 갈 뿐이야. 나 밤하늘에 보혈이 될 테니까 가끔 밤에는 밤하늘에 올려봐줘. 밤마다 인사하러 올게. 나 잠 못 자.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너랑 있어야 돼.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서 널 비춰줄게. 안 돼. 싫어. 난 너 못 보내. 힘들어 죽을지도 몰라. 정말이야.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 너 덕분에 행복했다. 10, 9. 제발, 제발. 가지마, 내가 더 잘할게.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네가 필요한데. 오, baby. 6, 5, 4, 3, 2, 1, 0. 땡, 잘가. 개 싸패년이네 이거 진짜로. 어, 변하고 지리네. 찐따가 운동하면 생기는 일. 아, 이거 봤잖아. 박명수 폼 미쳤다 그러더만 이분한테. 몸 지리네.